의료 관광차 대구를 찾은 중국인 8명이 잠적해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 관광을 빙자해 외국인들을 밀입국시킨 브로커 3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대구의 한 의료관광 중개업체 주소를 찾았더니 엉뚱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중개업체는 등록증만 받고 바로 폐쇄한 이른바 유령 사업체였습니다. 이 업체 대표 35살 김모 씨등 3명은 베트남에서 모집한 베트남인 9명의 건강검진 진료 예약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병원에 예약을 한 외국인에게는 한 달간의 의료관광 비자가 쉽게 발급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자가 발급된 베트남인 5명으로부터 각각 150만 원씩 750만 원을 받았는데 입국한 베트남인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잠적했습니다.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알선 브로커들을 통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전체의 6% 수준인 870여 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초청하고 하는 경우는 우리 그 사람 어떤 신분인지 어떤지는 확인이 다 되는데 예시로 통해 오면은 이제 어렵죠, 이게. 경찰은 해외 모집책과 부정 입국 베트남인들의 소재를 쫓는 한편 불법 밀입국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